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전완근 운동과 테크닉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완근의 경우 굉장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근육으로서 근성장 측면에서 많은 시간과 볼륨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팔꿈치 관절과 손목 관절을 강화하는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볼륨을 사용한 전완근 훈련을 따로 병행해 주는 것은 분명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푸시포 동작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체 운동에 있어 안정성 향상과 부상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스크러가 익스텐션을 메인 전완근 운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 전완근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완근의 경우 360도로 돌아가는 관절이고 20개 이상의 근육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목의 단순 굴곡과 신전 동작의 사용만으로는 전완근의 모든 근육들의 기능 활성화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벼운 막대기나 짧은 그립바를 사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손목의 척측 편이, 요측 편이, 그리고 손의 업신과 뒤친 동작들을 사용하여 전완근의 모든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손목의 가동 범위뿐 아니라 전완근 기능과 근력의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때 각각의 동작들에 있어 좀 더 쉽거나 어려운 동작들의 근력 밸런스를 맞춰주신다면 다른 푸시포 동작들 진행에 있어 손목과 팔꿈치에 발생하는 통증의 정도를 확연하게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몸통을 완전히 고정시켜주는 것이 해당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벤치나 머신에 반대편 손을 기대고 손목과 전완근의 사용에만 집중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리스트롤러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올드스쿨 트레이닝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턱걸이를 하던 데드리프트를 하던 등척성, 신장성 종목들을 모두 포함하여 손목의 굴곡 동작의 사용 비중이 대부분이지만 리스트롤러의 경우 손목의 신전 동작의 사용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손목과 전완근의 밸런스를 위해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중량으로도 굉장히 큰 자극을 느낄 수 있는데요. 어깨의 개입을 줄이고 전완근 사용의 집중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고정된 발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저번에 홍보드렸던 알칸타 스트랩을 믿고 구매해주셔서 빠르게 전 색상 품절이 되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산트리니 블루 제품이 재입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땀을 흘릴수록 더욱 강력한 그립력을 제공하며 우수한 통기성을 보유한 알칸타 스트랩은 알칸타 특수 소재의 사용으로 단연 독보적인 국내 생산 스트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혹은 영상 댓글란의 링크를 통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